첫건물에 녹이자 잘라서. 언니가 동생이. 언니도 하고 저도 했어요. 잘라서요? 야, 뱀 밥 좀 해와. 그러고 시키는 거야? 뱀 밥 좀 해와, 니가 그렇게. 아. 뱀 말고 다른 파충류 중에 아까 뭐 도마뱀도 있고 뭐 도마뱀이 있었어. 두 마리가 도마뱀이 있어요. 근데 한 머리가 언제나 탈출을 한 거예요. 한 마리가 탈출했어. 네, 그 언니가 딱 발견한 거예요. 언니랑 저랑 같이 있을 때. 그래가지고 제가 장갑을 끼고 도마뱀 꼬리를 잡았어요. 잘라졌지. 내가 네, 잘라요. 원래 잘라 도망가면 도마뱀 자기가 자르잖아요. 지 꼬리를 지가 아니 꼬리가요. 막 밑과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은 진짜 완전. 그럼 다시 나잖아요. 도마뱀 꼬리. 그렇죠. 다시 나죠. 아, 우리 동생은 되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언니는 왜 그러는지 언니 한번 만나 볼까요? 그러니까요. 자, 언니 어디 계세요? 네, 아, 네 안녕하세요. 아니 뭐가 좋아요? 일단은 매끈매끈하고 털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요. 되게 귀여워요, 얘네들이 보면은. 네? 그리고 눈이 정말 이쁘거든요. 땡글땡글하고 아, 정말. 어, 이것이 바로 원시의 순수함. 그런 거. 진짜 좋아. 때묻지 않은. 아, 그럼 쥐는 안 무서워? 쥐? 쥐는 어차피 먹이잖아요. 먹이잖아요. 먹이지만 징그럽고 막 이렇잖아. 더럽다고. 언니가 한마디 할 때마다 더러워. 순수함. 그런 거. 때묻지 않은. 아, 그럼 쥐는 어차피 먹이잖아요.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, 씨? 아, 저 20살이요. 20살. 한참 이제 막 이성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. 여러분이 이런 리액션을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? 20살처럼 보이는구만. 예. 너무 아니, 그 나이 20살의 여자, 그 나이면 다들 강아지나. 예, 그렇죠. 고양이, 예. 인형, 이렇게 귀여운 거, 보기도 좋은 거. 그런 거에 관심 있는데 그런 건 안 좋아하세요? 아, 물론 그런 것도 싫지는 않아요. 나름대로 귀여운 맛이 있기는 하니까. 근데 뱀이 더 좋아요. 강아지보다? 정말. 아니, 왜? 매끈매끈함은. 아니, 그래서 왜 좋아하게 된 거예요? 이유가 뭐예요? 이게 어렸을 적에 할머니네 밭에 갔는데 나무에 이제 새를 쫓으려고 뱀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. 근데 걔가 딱 봤는데 너무 예쁘다. 무섭기도 한데 얘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구나. 눈이 너무 스네이크 아이라고 하는 이렇게 새로 눈을 가졌는데 예, 예. 살모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가가고 싶고 예쁘고. 근데 동생이 막 싫어하면 동생이 싫어하면 하지 마라. 동생을 챙겨야지 뱀을 챙기면 어떡해요? 그렇지. 아니 얘는 이미 등치마마도 아시다시피 다 컸어요. 등치마마도 아시다시피 다 컸어요. 더 이상 큰 일이 없어요. 뱀 다 컸죠, 뱀도. 안 컸어요. 아직 한 2년 정도는 더 성장기예요. 아니, 동생이 지금 고등학생이라면서요, 그죠?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. 고3이라고 그랬잖아요. 저 이번에 고3 돼요. 되게 민감할 때고. 근데 쟤만 민감한 게 아니고 저희 뱀도 민감해요. 365일. 아, 뱀이 고3이에요? 뱀이 입시를 치르진 않잖아요. 아니, 뱀이 입시를 치르진 않는데 뱀도 이제 성장기고 한참 클 때니까 지금 자라는 환경에서 앞으로의 성격이라든가 크기, 예쁜 거 이런 게 다 결정이 된단 말이죠. 지금 옆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왜 애기들 데리고 오신 거예요? 네, 저희 애기들. 한번 봐봅시다. 그래요, 그래요. 당연하죠. 데리고 좀 내려오. 갖고 왔는데 봐야지. 진짜? 예, 데리고 좀 내려오시죠, 예. 아유, 진짜? 마이크 필요 없나? 마이크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? 오빠가 이영자 씨 어디 가요? 나 이영자 씨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지금 자리를 피하고 있어. 나 일이 있어. 아, 우리 참 취미 독특하다, 진짜 독특해. 어머나. 취미 독특하다, 진짜 독특해. 어머나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뱀. 로마인이야. 여기 뱀 한 마리 여기. 와, 이거 완전 다른 애는 안 됐고 뱀만 됐어. 아니 저렇게 막아놓는데 어떻게 나와? 괜찮아. 자, 연습 한번 하고 가요. 오케이. 어떤 곡을 부르는지 궁금해요. 네, 어떤 곡을 3개월 동안 불러왔는지.